네, 이번에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부의 이동근 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지난주에 장 흐름에 큰 영향을 준 것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미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사실 이제 12월 FOMC가 한 2주 정도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사실 그걸 앞두고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이제 발언 성격을 보면은 역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매파적인 스탠스를 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연준 내에서 매파적인 어떤 기류를 주도하는 대표적인 인물인 그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리스 연은 총재가 현재 기준금리가 물가를 억제하는데 충분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뭐 적정금리 한 5%에 7%까지 적정 기준금리를 제시했어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에는 상당히 조금 그 악재로 작용을 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시장이 좀 움츠려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사실 그래서 이제 그 시장이 좀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았는데 뭐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지금 그 우리가 최근에 어떤 연준위원들의 어떤 발언들을 보면은 어떤 그 이런 그 금리 수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제 좀 인상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속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 이제 우리가 11월 FOMC 의사록에서 나온 11월 FOMC에서 나온 것처럼 속도 조절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제 어느 정도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장은 이러한 그 어느 정도 그 약간 그 강경한 발언들도 어느 정도 좀 시장은 좀 반영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긴축 속도 또에 대한 조절은 좀 가시화되고 있지만은 연준의 스탠스가 여전히 좀 경직적인 자세라는 측면에서 만약에 이러한 흐름들이 연장이 된다면은 향후에 경기 침체 우려를 좀 이제 그 증폭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향후에 중요한 부분들은 이런 것들을 둘러싸고 시장과 연준의 입장 차이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좁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 시장의 기대치가 좀 앞서 있는 측면이 있는데 네. 결국 이러한 그 연준이 계속해서 강경한 발언을 하는 이유도 너무 지금 앞서 나가 있는 시장의 기대치를 조금 일정 부분 누르려는 이러한 의도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사실 이제 이런 그 기준금리의 어떤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최근에 이제 글로벌 증시가 전반에서 네. 상승한 데에는 역시 일단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일단 시장 기대치와 연준의 입장 차를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이렇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실까요? 네. 사실 이제 최근에 그 글로벌 증시가 동반 상승이 나타난 데는 사실 말씀드린 대로 호화정책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을 했는데 제가 이제 우려하는 부분들은 사실 실적에 대한 부분이에요. 네. 통화정책의 완화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 전제 조건으로 이제 경기 둔화를 통해서 물가 하락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꼭 이제 이러한 국면에서는 실적이 좋을 수가 없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10월, 우리, 비근한 예로 이제 우리나라 증시를 보더라도 10월부터 우리나라 증시가 10% 이상 코스피 지수가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바닥을 네. 찍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익 추정치는 오히려 역으로 13%가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향후 시장의 흐름에서 실적이라는 부분이 아킬레스건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뭔가 이번에 이제 코스피 지수가 2500을 못 뚫고 여기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러한 어떤 실적에 대한 걸림돌 이런 것들도 일정 부분 작용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물론 이제 우리가 어떤 뭐 긴축이라든가 또 이제 물가라든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겠지만은 향후에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는 저는 기업의 실적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런 하향 조정이 어느 시점에서 좀 이제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서 좀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그런 포인트가 나올지 여부 이런 부분도 저는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제 기업의 실적 부분인데 지금 전망치는 좋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언제 턴 어라운드가 되는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지난주 이제 시장에 주목을 걸었던 것은 이벤트에서는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의 방한이었습니다. 윤 대통령과의 회담도 가졌고요. 재계 총수들과도 또 계속 만남을 가졌는데 이 네옴시티 관련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뭐 빈살만 왕세자가 왔다 간 기간 잠깐입니다. 그야말로 한 이틀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이제 네. 방한을 했지만은 사실 그 이전부터 뭐 양국 간에 뭐 국토교통부라든가 산업통상자원부라든가 여기 이제 사우디 국펀드하고의 어떤 또 사우디 경제기획부하고의 어떤 이런 미팅들은 계속 진행 중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그 다양한 여러 건의 뭐 MOU라든가 계약이 체결이 됐는데 사실 저는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투자 이슈에서 단순히 우리가 네옴시티에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조금 시야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네. 물론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단기적으로 이제 테마를 이루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그 이전에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은 글로벌 경기가 분명히 둔화 국면에 있지만은 돈을 벌고 있는 국가들이 있다라는 거죠. 주로 이제 원자재 수출국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국가가 사우디예요. 사실 이제 원유 수출이 뭐 아무래도 사우디를 지금 사우디 어떤 이런 부를 이루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이렇게 사우디가 원유 수출을 통해서 번 돈으로 이제 계속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기존에 굉장히 약간 보수적인 어떤 투자의 패턴을 갖고 있었다면은 이제부터는 이제 네옴시티를 어떤 그 상징적인 어떤 그런 테마로 해서 이제부터는 뭔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런 투자의 흐름을 좀 더 이제 늘릴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결국 이제 기존의 어떤 인프라 투자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비중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은 주목해야 될 분야는 그동안 좀 사우디 입장에서 관심이 적었던 네. 이런 쪽의 산업 분야. 우리가 이제 예를 들 수 있는 부분이 수소 인프라 같은 경우죠. 최근에 이제 뭐 11월 초에 양국 에너지 장관 회담을 통해서 그 에너지 공급망 협력 방안 논의인데 여기에 이제 뭐 수소라든가 모빌리티라든가 뭐 이런 쪽에 대한 그 협력에 대한 방안을 논의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네, 일단 네옴시티뿐만이 아니라 방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은 이 시계를 좀 넓혀서 수소 인프라도 좀 구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주목할 만한 이벤트를 좀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번 주에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한산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관망적인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사실 이제 뭐 어제 같은 경우도 미국장이 좀 이제 조정을 받았는데 네. 이제 그 어떤 그 조정의 원인으로 꼽히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 그 이번 주 추수감사절도 블랙 프라이데이 연휴로 이어지는 뭔가 시장이 좀 이제 휴장을 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망 분위기가 아무래도 미국 시장에서 네. 좀 강하게 나타났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사실 시장에서 경기 침체 우려가 확대되는 그런 가운데에서 소비 심리라든가 지표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군다나 이번 주에 어떤 그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고요. 더군다나 지난주에 이제 타겟이 4분기 그 좀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고 네. 또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도 인플레이션으로 성장 둔화를 경고하면서 연말 소비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진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렇다면은 블랙 프라이데이의 실적이 이 같은 우려를 좀 부식켜줄 수 있을지 여부 이런 쪽에 좀 주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밖에 또 이제 이번 주 굉장히 많은 지표들이 발표가 돼요. 네. 뭐 이제 뭐 내구재라든가 신규 실업당 청구 건수라든가 또 S&P 글로벌 제조업 서비스 PMI라든가 굉장히 그 다양한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데 이러한 지표들의 추이에 따라서 연준의 어떤 통화정책 속도 조절론이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역시 이제 국내로 좀 넘어온다면은 24일 날 예정된 한국은행의 11월 금통위에 주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이제 뭐 최근에 이제 분위기는 미국 금리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가 되면서 이게 지금 강달러 압력이 좀 완화되는 그런 추세죠. 그렇기 때문에 자본 유출 억제를 위한 금리 인상 폭 확대 필요성은 좀 상대적으로 줄어든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아마 그 한국은행 금통위에서는 0.25%의 기준금리 인상이 좀 유력하다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결국 뭐 어떻게 보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금통위에서 3.50% 내외를 적정 최종금리 수준으로 본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향후에 만약에 미국이 뭐 최종금리를 5% 이상으로 상회하는 그런 네. 구간까지 간다면은 다시 한번 또 그 지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전망치가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FOMC 의사록 공개가 있는데요.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은행의 금통위 결과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주식시장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500선을 목전에 두고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돌파는 하지 못했습니다. 상승 모멘텀을 좀 꺾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분들이 좀 있는데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될까요? 말씀하신 대로 일단 2,500선이 좀 어느 정도 저항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시장이 조정을 받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은 2,530대부터 2,500선까지 거의 힘없이 지수가 올라왔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서 지금 자연스러운 숨고르기가 나타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일단 시장이 어떤 위치를 보면은 8월과 9월에 걸쳐서 이어졌던 지수의 어떤 과하락 양상에서 벗어나면서 그 이전 레벨 때의 회복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새로운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뭔가 신선한 좀 재료라든가 모멘텀이 필요한데 네. 지금은 일단 이런 모멘텀을 좀 찾기가 상황이 어려워요. 동력이 부족한 그렇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추가 상승이 조금 힘에 부치는 그러한 국면에 대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던 외국인의 수급이 상대적으로 좀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이번 주 들어서 이제 좀 차익 실현 모습도 나오고 있고요. 결국 이것은 우리 증시로 유입되었던 외국인 자금의 어떤 성격이 차이나 리스크 때문에 이제 중국에서 빠져나온 자금들이 우리나라 증시로 좀 유입된 측면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뭐 미중 정상회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결과가 그렇게 나쁘게 나오지 않으면서 네. 사실 이 차이나 리스크가 상당히 완화가 됐어요. 그러면 다시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차익 실현을 하는 또 외국인의 그 자금들이 중국으로 다시 흘러들어가는 이런 모습들도 좀 감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의 어떤 이런 수급이 조금은 주춤해지는 이런 이제 배경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뭐 향후에 어떤 그 중국 경기의 반등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미연준의 12월 FOMC 불확실성은 있지만은 이전과 비교해 봤을 때는 물가라든가 통화 정책의 리스크는 확실히 약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이제 하향 안정되는 모습들이 나오기 네. 때문에 시장을 둘러싼 환경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의 상승 탄력은 조금 둔화가 됐지만은 지금 시장에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순환매 연장이라든가 또 이러한 과정에서 업종 종목의 차별화 이런 흐름들이 당분간은 이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정도 지금 증시 주변 여건들이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변화가 되면서 지수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그럼 간단하게 저희가 어떤 종목, 종목보다는 어떤 업종에 좀 주목하면 좋을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사실 제가 좀 최근에 좀 주목하고 있는 업종들은 뭐 자동차라든가 뭐 방산이라든가 이런 쪽의 업종들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네. 선조정을 좀 받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최근에 여러 가지 그 시장의 어떤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과 좀 긍정적으로 맥을 다 같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라든가 방산이라든가 이런 업종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동차나 방산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